전방에 좋아요를 향해 발사! 아, 샷건이네. 야, 간만에 총 얘기하려고. 뭐부터 할까? 모스버그? 레밍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베넬리 M4? 그 전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양키들은 왜 이렇게 산탄총에 환장하는 걸까? 아니, 다른 나라 보면은 산탄총은 사냥용으로 쓰는 게 고작인데, 미국 애들은 1가구 1산탄총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야. 그렇지. 아니, 군대는 또 어떻고. 아니, 우리나라 일반 보병이 산탄총 들고 다닌다는 소리 들어봤어? 아니, 이 군용으로 산탄총 쓴다는 게 잘해봐야 이 대테러 부대 애들이 통로 개청용, 그러니까 도어 브리칭용으로 쓰는 게 고작이지. 아, 드론 사냥하겠다고 특수부대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건 봤다. 근데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고, 네 말 들어보니까 미국 애들 이거 완전 샷건 성애자잖아. 양키들이 샷건을 물고 빨고 한 건 미국인들이 아직 영국인이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렇다면은 샷건 성의 증상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구만. 당시에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 사냥이지. 그렇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게 새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지. 쉽게 새나 토끼 같은 걸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 방으로 확 부러잡는 양으로 승부한다? 빙고! 아니,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탄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쏘는 거지. 뭐 샷건 탄 중에서 벅샷, 버드샷이라고 불리는 거 있지. 그렇지. 좁쌀 같은 쇳가루부터 8mm 쇠구슬까지 마구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 퍼지면서 나가잖아. 그 벅샷의 어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뭐 전에도 말했듯이 식민지 이주 초창기 때 총은 진짜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 생존 필수품이었거든. 사냥도 해야 했지만 사냥을 당하는 것도 막아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급한 경우에 총을 땡겨야 했지. 아, 형도 좀 쏴봐서 알잖아. 이게 한두 번 쏜다고 손에 익는 게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뭐 사격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급할 때 대충 쏠 수 있는 총, 뭐 그럼에도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총이 필요했던 거야. 마스터 앤 커맨더 보면 블런더버스가 등장하잖아. 아하, 그 나팔총. 이게 산탄총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 배 위에서 해적들하고 싸워야 했던 수병들에게는 최고의 무기였지. 뭐 근거리에서 한 방으로 여러 명을 제압한다, 이게 산탄총의 기본 개념이잖아. 이걸 잘 구현했던 거지. 웃기는 게 이게 일반 총에도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야. 일반 총? 아니, 그 당시 주로 쓰던 총이 머스킷이었잖아. 그랬지. 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그 총사령관이었던 워싱턴이 있잖아. 이 아저씨가 짱구를 굴려보니까 어차피 머스킷의 명중률은 거기서 거기잖아. 그랬지. 그래서 아예 머스킷에 큰 총알 한 발 넣고 작은 탄, 그러니까 뭐 벅샷 요거를 서너 발 쑤셔놓고는 쏘라는 거야. 그렇게 명령했어. 이런 장정 방식을 버겐볼이라 불렀었어. 야, 이런 샷건 성애자 같은 이라고. 근데 여기에 재미난 사실이 한 게 더 있어. 미국 애들은 샷건 성애자라 불릴 정도로 샷건을 물고 빨고 하잖아. 근데 미국인들이 이걸 들고 유럽으로 가니까 아이씨, 짐승 취급을 하네. 트렌치 샷건의 등장이구만. 이 유럽 애들에게 샷건 사용은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지. 컬처 쇼크였어? 독일 애들이 샷건 든 양키들을 이 못 배워 처먹은 짐승 취급을 한 거야. 이게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쇼빠랄레로 잘라. 일단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부터 살펴보자고. 1차 세계대전 당시 맥신 기관총의 등장으로 수비력이 공격력을 압도하게 된 거야. 이러다 보니까 땅 따먹기 전쟁이 됐지. 제1차 세계대전 최대 격전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솜 전투를 살펴보자고. 캬, 솜 전투. 1916년 7월 영국군 주도로 공격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4개월간 박박 기어들어가서 싸웠는데 12km를 진출하는 게 고작이었지. 아이고야. 이 12km를 전진하기 위해서 영국군만 42만, 프랑스군이 20만이 전사했어. 진짜? 이걸 막겠다고 버틴 독일군이
역시 대략 60만 정도 전사했어. 또이또이였네. 즉 이걸 전부 다 계산해 보면은 1km 전진하기 위해서 양쪽 통틀어 1km당 10만 명이 죽었단 말이야. 이거야, 이거 환장하시겠네. 적군의 포탄, 기관총탄, 수류탄의 위협을 뚫고 진지에 돌입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어. 뭐가 문제인데? 뭐 각자의 참호에서 노려보고 총질할 때는 리엔필드나 개베어 1898 같은 거 들고 투닥거리고 싸워도 됐잖아. 뭐 둘 다 볼트 액션 소총의 명작이긴 하지. 그런데 상대 참호에 뛰어들어갈 때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어. 야삽 들었었지.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요거 안 읽어봤나? 나 중학교 때 읽었는데. 신병이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대검에다가 톱날 새겨가지고 전선에 왔다가 고참한테 조인트 까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 들고 있다가 잡히면은 그냥 죽이지도 않고 뭐 눈가를 파내서 톱밥으로 채운다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지. 암튼 이 참호전에 써먹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기관단총이야. 그 유명한 베르그맨 MP18이지. 애초에 기관단총은 비행기의 달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이 권총탄을 연발로 내뿜는 휴대용 기관총이라는 컨셉으로 말이야. 그런데 요놈을 갖다가 참호전에 써먹어보니까 아주 뭐 기가 막히더라 이거지. 당기기만 하면 분단 400발씩 발사가 되고 반동 약하고 탄창 갈아 끼우기 쉽고 또 휘두르기 편하게 작고 가볍고 최고지. 참호전 같은 환경에서 볼트 액션 소총은 뭐 그야말로 기관단총의 밥이었다고 보면 돼. 그러다가 뒤늦게 뛰어든 미군은 이 멍청한 참호전을 보다가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지. 독일군 기관단총 보면서 우리도 저런 거 한번 써볼까? 뭐 그렇게 고민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페더슨 장비였어. 아, 이건 또 무슨 괴랄한 장비냐. 당시 미군 주력이었던 스프링필드 M1903 소총. 이게 워낙 많이 뿌려졌어. 이러다 보니까 기관단총을 다시 찍어서 보급하는 게 영 아까웠던 거지. 아이고야. 그런데 윈체스터의 개발자 중에 존 페더슨이라는 애가 딱 등장해. 가려운데 살살 긁어주겠다가 나온 거야. 아, 기왕 찍어낸 소총인데 이걸 또 왜 버립니까? 아껴야 잘 살지. 재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개발한 업그레이드 키트 요거 하나면 됩니다. 요거 딱 소총에 붙이면 소총이 기관단총을 3단 변신합니다. 야, 씨, 약 팔았네, 약 팔았어. 야, 이게 말이 돼? 7.62mm 상공 공유탄 쓰는 스프링필드 소총이니까 여기에다가 7.65mm 권총탄을 우겨 넣어가지고 연발로 쏘면 그게 3단 변신으로 기관단총이 된다는 거야. 대충 사이즈 맞으니까 구경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40발들이 탄창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기관단총 흉내를 제대로 낸 거지. 아, 참.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의 절약정신이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1차 대전 당시 미군도 이 기관단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 실제로 이 페더슨 장비를 실전에 투입해서 나름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어. 이거 좀 웃기지 않아? 패팅 장군이 이거 보고 괜찮다고 오케이 생산합시다 그랬어. 여하튼 대신에 이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M1 카빈으로 이어지게 됐지. 야, 근데 이 트렌치 사건은 언제 나와? 아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니까. 참호전에서 기관단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당시 미군으로서는 급하게 장비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야. 아니, 무인지대를 건너갈 때 뭐 적당히 엄할 기관단총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 그런데 독일군 참호로 돌입했을 땐 양키들의 영원한 애인 샷건. 콕 찍어서 말하자면은 윈체스터 M1897 혹은 M97. 당시 참호들이 교차 서격을 위해 그리고 뭐 참호가 한 방에 점령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만들어졌잖아. 맞아, 그랬었어. 근데 그 참호의 한 줄을 산탄총을 든 병사들이 뛰어들어가서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정도가 됐었지.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 생각해봐. 볼트 액션 소총을 들고 있는 상대한테 산탄총 들고 막 뛰어들어가봐. 근거리에서 눈 감고 대충 쏴도 다 맞는 총인데 이걸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연발로 쏴대 끼면 어떻게 되겠어. 와, 이건 뭐. 이렇게 되니까 독일군은 미군 산탄총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야, 이 존나 비인도적인 새끼들아. 저, 뭐가 불만이십니까? 우리가 짐승이냐고 왜 산탄총 쏘고 지랄이야. 산탄총에 뭐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니들 말이야, 이 헤이그 조약 23조 2항 알아볼라?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나 발사물, 기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 허허쭈! 야,
아는 놈들이 그럼 무식한 총을 쏴댔겨? 아, 산탄총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편견이신 것 같으신데요. 야, 니네가 쏘는 벅샷 한 방이면은 쇠구슬 9개가 날아 이 몸뚱이에 팍팍 박힌다는 거 알아 몰라? 고객님? 고객님과 제가 치고받고 할 때 폭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졸라 쓰지. 폭탄이 터지면 파편이 날아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확확 바뀌지. 쇠구슬 9개랑 폭탄 파편 수백 개랑 먹어도 무식하게 보일까요? 아, 당연히 폭탄 파편이지. 폭탄은 치고받을 때 불법이 아닐까요? 아니지. 근데 왜 산탄총 가지고 지랄이십니까? 그러게 희한하네. 실제로 1918년 독일은 미국 국무장관 로버트 랜싱한테 비인도적인 산탄총 좀 쓰지 말라고 정식으로 항의 사항을 보내. 그리고 산탄총을 소지한 포로는 무조건 즉결 처분한다고 으름장까지 났었지. 이걸 미 육군 법무감 안셀 준장이 법리적으로 조져버린 다음에 독일로 회신을 보냈어. 한술 더 떠버린 거지. 산탄총 소지한 포로 죽였다가는 바로 보복 조치 들어간다고 협박을 해버린 거지. 결국 독일 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이게 재밌는 게 당시 미군 상층부에서는 산탄총 들고 뛰어다니는 거를 별로 좋지 않게 봤다는 거야. 왜? 참모전에서 꽤 효과적이었었잖아. 효과야 있었지.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적인 성격이었잖아. 땜빵이었지. 까놓고 말해서 이 군 보급체계는 어떻게 할 거야? 탄종 하나 늘면 거기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미군이 M14 만들려고 설레발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30 06탄수는 M1 게란드하고 30 카빈 탄수는 카빈, 또 4590 탄수는 톰슨이나 그리스건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 규모의 경제네. 만약에 샷건이 정말 좋은 총이었다면은 까짓거 제식으로 묶어도 되지만 이건 또 아니잖아. 좋은 총이라면서. 어디까지나 근거리에서 좋은 총이지. 교정거리 100m 안쪽에서나 겨우 쏠까 말까잖아. 적이 어디서 튀쳐나올지 어떻게 알아. 하긴 교정거리를 내 맘대로 정하나. 까놓고 말해서 근접전에서나 겨우 써먹는 총이잖아. 그렇지. 그나마 자동사격이 되는 돌격소총이 나오면 더 입지는 확 줄어들게 됐지. 에이, 그래도 월남전이나 이라크전 치르면서 쏠쏠하게 써먹었잖아. 그렇지. 이게 근접전에서는 또 이만한 총이 없어요. 이게 운 좋으면 한 방에 선호선 그냥 쓰러뜨리잖아. 그런데 이게 돈 많은 미군이니까 가능하다니까. 멀쩡한 돌격소총 있는데 근접전 한정으로 돈 때려 붓고 보급체계 정비해서 산탄총 보급하고 싶겠어? 미군은 합니다. 그렇지. 천조국이니까. 게다가 걔네들이 전쟁을 좀 많이 치러. 만약 산탄총이 전투에서 정말 유용하다면은 개나 소나 모두 이 산탄총을 군장비로 넣었겠지. 하긴 그러면 우리도 산탄총 쐈겠지. 당연하지. 이 미군이 돈이 얼마나 많어. 이 탱크 장착용 전용 기관총을 개발하겠다고 삽질한 나라잖아. 그렇지. 산탄총이 정말 필요하다면 군 전용 산탄총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겠지. 근데 이 얘들도 나중에는 성능 향상 포기하고 그냥 적당한 민수용 사와가지고 확 뿌려버렸어. 하긴 근접전 빼고는 군대에서 쓸 일이 거의 없지. 군대에서 산탄총 쓰는 개념이 통로개척, 즉 도어브리칭이랑 시가전, 아 이것 때문에 뭐 미 해병대가 산탄총을 실제로 제식을 넣었던 적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배트맨 공군에서 배트맨 고 애들한테 준다. 아 배트맨? 아 버드 스트라이크? 그래. BAT 정확히 말하자면은 Bird Alert Team 조류 퇴치 팀이지. 어쨌든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미군 애들은 왜 이렇게 산탄총에 집착하냐 이거야. 4590 탄에 집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니까. 이건 객관적인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 그러니까 도어 브리칭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이제 전용기구 많이 생겼잖아. 전용기구? 요즘은 아예 폭파시키잖아. 그렇지. 이 양키놈들은 왜 이렇게 산탄총에 집착하는 걸까? 난 얼핏 이해가 갈 것 같아. 이게 이해가 돼? 아, 윈드리버 보면 아 좀 적당히 좀 앵간히 우려먹어라 좀. 아니 거기 보면은 거기 배경이 와이오밍 주잖아. 거기 면적이 남한의 2.5배야 아 그래? 그런데 인구수가 60만이 안 돼. 딱 우리나라 군인수지. 뭔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어? 뭐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허술해지지. 자기를 지켜야 할 무기가 필요하고 뭐 게다가 야생동물들로부터 내 생명이랑 가축도 지켜야 하고. 총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은 샷건이냐 이거지. 합리적인 선택 같아. 일단 샷건이란 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방아쇠 당길 줄만 알면 여자나 어린애들 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명중률도 기대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산탄총이 싸. 싸다고? 총 제작 단가 중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총열이야. 아, 강선? 라이플링 파는 거? 그렇지. 샷건은 강선을 안 파잖아. 아, 그렇네. 냉정하게 말하면 파이프 꽂았다고 말해도 돼. 강선이 안 파였기 때문에 가격도 돌격소총이나 다른 라이플류에 비해서 훨씬 싸. 그러니까 찾아보면 권총보다 싼 산탄총이 널렸어. 아, 이게 샷건이 미국의 국민총이 될 수밖에 없었구만. 대충 정리해볼까? 싼 가격, 또 조작의 편의성, 근거리에서의 확실한 한방 덕분에 산탄총은 미국의 국민총이 됐다. 보통에 들어가면 미군은 이 산탄총을 전쟁터에서 꽤 유용하게 써먹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전 세계에서 산탄총을 이토록 사랑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자,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